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많은 기자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동안 제가 아역부터 연기 활동하면서 수많은 역할을 정말 했거든요. 많이. 근데 기억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히트작이 센 내용의 일을 드라마다 보니까 저의 대표작이 된 것 같아요. 근데 막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. 왜냐하면 요새 드라마의 한 장르가 돼버린 것 같아요. 막장이라는 소재가. 근데 이왕이면 센 내용의 드라마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요번에 이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기사의 댓글들을 쭉 봤어요. 그랬는데 긍정적인 이야기가 3분의 2였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주 약간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우이고 배우는 어떠한 역할도 다 소화를 해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뭐 착한 드라마, 뭐 나쁜 드라마 이렇게 드라마를 나누기보다는 제가 잘할 수 있고 또 저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시는지 저는 이제 좀 파악을 했거든요.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이번에 이 드라마를 또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반전이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전작과는 좀 다른 내용일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 대리모라는 그 좀 자극적인 소재가 있는데 그건 하나의 뒷부분을 위한 장치이고요. 뒤에서는 두 여자의 우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드라마 다 끝까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드라마인지 그 다음에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